TV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옷, 신발 자꾸 추천만 드려서 자꾸 여러분들의 지갑을 이렇게 통장 만들어 드렸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신발을 오래오래 신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컨텐츠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자랑 좀 하고 갈게요. 금전 거래가 있을 뻔하였으나 관리 제품이니만큼 여러분들께서도 체험해보시라고 노 금전 거래 예스 빠방한 이벤트로 진행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신발 관리 어떻게 하는지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신발 관리 초급부터 시작해 볼 건데요. 바로 스니커 클리닝 티슈입니다. 자, 요렇게 박스에 오는데 총 12피스가 들어있어요. 요런 거 하나 들고 다니면 나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이야 할 수 있는 거. 나 요런 거 관리하는 사람이야.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요, 리슈브네이터는 제가 개인적으로 실제로 사용하고 있었던 브랜드 제품이에요. 왜 좋아하냐면 패키징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서 좋아요. 저 알잖아요 여러분, 분해나는 거 좋아하는 거. 요게 딱 그래. 요 제품은 틈틈 관리 제품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저처럼 신발을 전투적으로 신거나 막 밟히고 돌아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요거 꼭 필수템입니다. 요 고급지 포장 안을 뜯어보시면 심플하게 물티슈 한 조각이 들어있어요. 물티슈가 요 정도 크기로 들어가는데요. 양쪽 면의 질감이 다른 게 특징이에요. 한쪽 면은 일반 물티슈 같은 질감이고 반대쪽은 돌기가 있는 이렇게 오돌토돌한 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때가 적당히 묻은 거를 지워낼 때는 일반 면으로 사용해주시고, 좀 강력한 때가 묻었다, 약간 묵은 때다 하시면 요 돌기 있는 부분으로 벅벅벅벅 문질러주시면 되는데요. 요게 가죽, 플라스틱, 비닐, 고무까지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도 염색이 되어 있는 스웨이드나 누벅 가죽에는 권장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내 신발은 좀 빠려하거든요. Stalkers. 때국물! 때국물! 지저스 때국물! 그리고 이런 제품을 이렇게 천에다 쓰시기도 해도 되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솔 부분을 닦는 게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자, 이 정도면 저는 신발 한 장 어디 갔지? 이거 아까 닦았던 제품이기는 한데 깨끗해지기는 했어요. 그죠? 보이니? 확실히 누리끼리함도 좀 잡히고 기스까지 사라지진 않지만 확실히 깨끗해지기는 하네요. Stalkers. 신발 관리 중급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방수 보호 스프레이입니다. 요 제품 또한 제품 패키징이 굉장히 깐지가 나죠? 뭔가 스뎅 같기도 하고 욕한 거 아니에요? 중급이라고 표현은 하긴 했지만 제 기준 필수 관리템이기는 해요. 만약에 저처럼 좀 신발을 애끼신다면, 신발이 많으시고 신발 컬렉터라면, 요 제품 사용법 굉장히 간단한데요. 신발이 딱 있으면 흙이나 먼지를 좀 잘 깨끗하게 털어주세요. 그 다음 멀리서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30cm 정도 떨어져서 이걸 막 뿌려주는 거야. 막 엄청 뿌려줄게요. 얘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나 비벼. 그런 다음 말려주시면 되는데요. 요게 제가 뿌려보니까 냄새가 살짝 페인트 냄새? 새집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서 요거 뿌리면 엄마한테 등짝 승신 오지게 맞으니까 그거는 조심해주세요. 좀 더 효과적이려면요, 이 뿌리고 말리고 과정을 두세 번 반복해주시면 좀 더 효과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두세 번 반복적으로 해놓은 제품이 있죠. 안녕 베이비. 이 제품 제가 지금 두 번 뿌리고 말린 상태입니다. 두 번 뿌렸어요. 살짝의 페인트 냄새가 나긴 하지만 그게 엄청 부담스럽진 않더라고요. 이 제품에다가 제가 콜라와 스리라차 소스를 뿌려볼 거예요. 음료는 실험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이 과정을 지금 두 번 거친 상태의 제 베이비예요. 여기에 이거를 뿌려볼 거예요. 안 되면 리슈브네이터 담당자님 환불해줘. 아, 뭐 돈은 안 내지만 환불해줘. 안 되기만 해! 나 이거 산 지 얼마 안 됐어! 안 되기만 해! 오! 오! 오, 된다! 오, 된다! 오! 오! 오, 된다! 오! 아! 자, 여러분, 일단 방울방울 맺히시는 걸 볼 것 같아요. 제가 좀 사고를 쳤는데 이게 완벽한 방수라기보다는 좀 방울방울 맺히게 도와주는 것 같기 때문에 확실히 활용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죽지 않아서 다행이야. 솔직히 말해서 기대 안 하고 솔직히 걱정도 많이 했는데 저희가 금전 지원 없으니까 이거 실패해도 진짜 까도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되니까 신기하네요. Stalkers. 등급도 많고 복잡하게 생겼지만 이게 좀 제대로 된 슈 클리닝 제품군들입니다. 만약에 묵은 때 꼬질꼬질한 신발을 갖고 계시다면 이런 제품 추천드릴게요. 이 세트 하나로 30쪽에서 50쪽의 신발을 세탁할 수 있다고 하니 나름 가성비 아이템 아닌가라고 말을 해봅니다. 그래서 열어보시면요, 제품 구성이 굉장히 많아요. 자, 제품 구성품을 보시면요, 이렇게 들어있는 게 이름이 좀 화려해. 프리미엄 막...
프리미엄 마이크로 파이버 타월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스니커즈 런드리백. 런드리백도 들어있고요. 또 요거 어드저스터블 슈트리라고 해서 신발 닦을 때 신발 이렇게 푹푹 꺼지지 말라고 신발 모양을 잡아주는 제품인데요. 이게 여성 사이즈, 남성 사이즈 다 됩니다. 그리고 세 가지 브러쉬가 있는데 요게 소프트, 미디움, 스티프로 요 솔의 부드러움 정도에 따라서 세 단계로 구분을 지어줬더라고요. 거기다가 빠질 수 없는 게 딱 요거. 요게 클리닝 솔루션인데요. 이게 물과 섞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랍니다. 자, 이 구성품들로 청소를 해주는 방법은 우선 요 클리닝 용액을 물과 섞어주시고 그거를 솔에 묻히신 다음에 박박박박박 닦아주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 마이크로파이버로 닦아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발을 말려주시면 되는데요. 좀 더 완벽한 클리닝을 위해서 요게 들어있는 건데 신발을 구분지어서 위아래로 한 짝씩 넣고 세탁기를 돌려주시라고 하는데 요게 그렇다고 해서 막 첼시부츠 넣고 돌리시면 큰일 나요. 여러분께서 전투용으로 신고 있는 스니커지만 세탁기를 사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발을 세탁기에 넣고 돌렸는데 그걸 빨리 말리기 위해서 드라이즈를 하면 신발이 굉장히 상해요. 하지 마세요. 이 제품이 사용될 수 있는 소재는 가죽, 누벅, 니트, 천, 스웨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제품군들에서 사용될 수 있지만 주의할 점은 색이 있는 스웨이드의 경우 이 용액이 너무 흠뻑 젖어버리면 색번짐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니 웬만하면 굉장히 컬러풀한 제품군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그런데 말이죠, 리슈브네이터 측님, 제가 조금 불만이 있었던 건 말이죠. 이 용액을 물과 섞어서 써라 라고 했는데 몇 대 몇으로 비율로 섞는지 저대로 안 알려주셨어요. 나 같으면 이거 한 명 다 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질문을 드렸는데 물 110g 기준 용액과 물의 비율을 3대 7, 2대 8로 해주시는 게 적당하다고 하네요. 저 같으면 이거 막 부어서 쓸 뻔했잖아요. 모든 분들께서 제 Rejuvenator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 제품 또한 그냥 설명만 드리기보다는 깨끗하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자, 미리 3대 7 비율로 섞어놓은 용액이에요. 요거를 브러쉬에 적당량만 적시라고 했어요. 너무 많이 흠뻑 젖으면 별로라고 해서 저는 그리고 아직 쫄보라서 소프트 브러쉬로 거품이 나요. 거품 난다. 그리고 간단하게 여기 들어있는 마이크로파이버 타월로 이렇게 닦아내기만 하면 된답니다. 생각보다 쉽잖아. 육안적으로 봤을 때 이런 주름 사이사이 껴있는 때 같은 게 좀 빠진 것 같고 이 솔로 또 엄청 세게 해서 가죽이 상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웬만하면 살살살살 애기 다루듯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깨끗해졌어요. 만족스럽습니다.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인 리슈브네이터 신발 관리 제품들을 여러분께 추천드려봤는데요. 신발에 돈을 투자했다 아니면 좀 비싼 신발을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께는 강력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 오늘 저희 금전거래 포기하고 이벤트 늘려왔다고 했죠? 저희 빠방한 이벤트는 모두 이만큼! 나간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옷이나 신발을 관리할 아이템이 좋은 게 있다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